자, 특강 파트로 나왔는데 기하학적 확률 나왔죠, 맞지? 네. 근데 기하학적 확률 이게 뭐냐면 우리 도형에서 넓이 구하는 거야, 넓이. 그러니까 봐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 이런 회전판이 있대, 맞지? 이걸 돌렸어. 여기 꼭 해가지고 눌러놓고 돌렸어. 화살표로 딱 던지면 1, 2, 3, 4 있으면, 이게 만약에 전부 사각형이고 대각선을 그어놓은 거라면 여기 맞을 확률은 4분의 1로 나오겠죠. 네. 맞지? 그거는 4개 중에 1개가 아니에요. 네. 애들이 착각하는 거는 이게 4개적인 4개 중에 하나라고 가정한다면요, 하나, 1, 2, 3, 4, 5, 6, 7, 8, 9가 있다, 맞지? 네. 9가 나올 확률은 9분의 1입니다 하고 똑같은 말이지. 네. 개수 보고 하는 게 아니야. 기하적 확률은 넓이를 보고 들어간다고. 네. 그러니까 넓이를 계산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일 많이 틀리는 게 뭔지 아나? 초반에 제일 많이 틀리는 거 관역. 이게 반지름이 다 똑같다고 가정합시다. 봐봐, 반지름이 다 똑같다고 가정합시다. 이 폭이 됐어요? 네. 그러면 여기에 맞을 확률은 4분의 1입니까? 아니요. 여기에 맞을 확률이 4분의 1일까요? 아니요. 그러면 양궁대회 할 이유가 없죠. 센터에 들어가면 점수가 없잖아. 그 이유는 뭐야? 얘가 넓이가 가장 작기 때문이야. 맞추기가 가장 힘들다는 거야. 이해됩니까? 네. 이 내용입니다, 기하적 확률은. 알겠어요? 네. 자, 일단 그래서 뭐라 되어 있어요? 표본관에 있는, 자, 문제에서, 아, 저 이거 치우고, 표본관 나오면 헷갈리고, 그냥 전체의 크기, 문제에서 말하는 놈의 크기. 네. 이해됩니까? 네. 이해되겠어요? 네. 자, 봅니다. 기하적 확률이 대표적인 문제 중에 하나예요. 네. 자, 그림과 같이 한 면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의 내부에 임의의 점 P 하나 잡았는데, 하필이면 그 삼각형이 뭐가 된대? 둔각삼각형이 된대. 됐나? 네. 자, 만약에 점이 여기 있다고 가정합시다. 네. 얘는요? 예각입니까? 네. 이거는 일단 직각보다 작은 건 알죠? 네. 난 이각만 쳐다보면 되는 거잖아. 네. 자, 그러면 얘가 우리 흔히 얘기하는 정삼각형이면, 네, 이건 60이죠, 예각이죠. 네. 이때도 얘는 예각이죠, 실제로. 네. 그러면 얘는 직각이 되는 지점보다, 그러니까 각도가 직각이 되는 지점보다 커져야 둔각이 될 거 아니야, 둔각삼각형. 네. 그러면 우리 삼각, 저 중3 때 2학기 때 삼각비 파트에서, 네, 아니 삼각비도 아니죠, 원 파트에서 이런 걸 배웠어요. 원주각. 자, 요호에 대한 원주각은, 이게 중심각 180도죠? 네. 원주각은 이렇게 커지고 얘는 무조건 얘 반이라 했잖아. 네. 90도 맞아요? 네. 그럼 원주각이 성립되려 그러면 뭐가 나온다? 원의 일부분 안에 있어야 돼. 자, 봐봐, 내가 요거 똑같이 만들어 볼게요. 그럼 이걸 기준으로 하는 원이 이렇게 하나 있으면 되죠? 네. 망했죠, 다시. 망했죠, 다시. 왜 충분이라고? 아니요. 자, 일부러 이렇게 못 그리는 것도 쉽지 않다. 자, 일단 이게 원이면 얘를 지름으로 하면 돼. 네. 맞지? 그러면 이 점, 어디에 점을 잡더라도 금방 했던 원주각 때문에 얘는 무조건 90도가 나와요. 네. 이해됩니까? 네. 자, 따라서 얘가 둔각이 되려면 이 선 있죠, 요 선. 네. 요 라인보다 안쪽에 있으면 뭐가 됩니다? 둔각이 돼요. 맞니? 네. 그러면 문제에서 말하는 넓이는 이 원의 내부에 있으면 되겠죠. 네. 반원이겠죠, 굳이 따진다면. 네. 맞죠? 자, 계산합시다. 전체 넓이는 얼마고? 전체 넓이 0면 4. 4고요. 자, 요거에 대한 넓이인데 요거 반지름 얼마죠? 1. 1이죠. 그럼 실제 원 넓이는 얼마? 파이죠. 네. 파이 r 제곱 쓰니까. 네. 그리고 얘는 반원이니까 2로 나눠야 되죠. 네. 결론적으로 4분의 2분의 파, 요게 지금 넓이가 되겠죠. 네. 이해됩니까? 네. 이게 저 넓이는 확률이 되겠죠. 8분의, 그래서 답은 얼마 돼야 돼요? 8분의 8. 이 밑에 있는 거, 자, 들어. 109번 문제 있죠? 네. 109번 문제나 이런 거에서 많이 틀린다고요. 그리고 얘는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기하적 문제, 기하적 확률에. 네. 됐죠? 네.
됩니까? 네.